성광밥상 메가트렌드 세 번째 시간. 오늘은 메가트렌드 중에서도 업종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갈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. 업종의 분류가 희미해지는 시대로 지금 트렌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. 새로운 소비 사회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비즈니스 모습,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게 바로 우리 그한 가지 업종이 이만이 아니고 두 가지 전혀 다른 업태 형태가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3년 전에 일본 연수를 갔을 때 그야말로 업종의 변경을 참 멋지게 잘 성공적으로 변경시킨 뛰어넘은 업종을 뛰어넘은 빌리지 방가드라는 서점 이 사례를 좀 오늘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빌리지 방가드라고 하는 이 서점은요, 나고야에 본사가 있고요. 1986년도에 개업을 했습니다. 꽤 오래됐죠. 조그맣게 그야말로 동네 조그마한 점포로 시작해서 자전거에다가 책몇개 올려놓고 팔다가 이제 지금은 전국에 390개의 점포를 거느리고 있고 또 정직원만 354명, 임시직 1,572명을 채용을 하고 있으면서 나스닥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. 2부 상장 회사죠. 자, 이렇게 빌리지 방가드라고 하는 이 서점은 익사이팅 북스토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기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이때 제가 한 3년 전에 한국의 그 서점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중견, 대형, 뭐 이런 서점 사장님하고 같이 일본에 이제 연수를 갔었는데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무슨 서점이야 할 정도로 서점이 전혀 그 서점답지가 않고요. 마치 무슨 그 엔터테인먼트의 형태, 그 다음에 다양한 잡화점, 또 뭐, 백화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. 한마디로 빌리지 방가드에서 파는 거는 책만 파는 것이 아니고요. 뭐 그야말로 티셔츠서부터 티셔츠도 팔고 또뭐 과자도 팔고요. 폭죽 CD 또 수족관도 있어요. 이런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자전거도 있죠. 이런 게 팔아요. 그런데 여기에 그야말로 고객들이 열광을 하고 이 서점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소비하면서 책을 삽니다. 근데 오히려 그뭐 흔히 서점에서 살수 있는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은 또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책을 찾는 고객에게는 옆에 제대로 된 책방으로 가라. 우리는 성인이 즐길 수 있는 성인이 익사이팅하게 즐길 수 있는 서점이다.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야말로 전국에 390개 이상의 점포를 지금 전개해 나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 미장원이면 머리를 뭐 하는 것이고 정육점이면 고기를 파는 것이다. 서점은 책을 팔아야 된다. 뭐 이런 식의 접근, 서비스의 종류로 비즈니스를 분류하는 것은 공업화 성장 사회의 발상입니다. 성숙한 또 감성 시대, 마음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사람이 중심이겠죠. 그래서 감성 시대의 성숙 사회는 서비스의 종류, 뭐 물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입니다. 그 사람이 얼마나 매장 안에 들어왔을 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가?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업종이 점점 그러니까 그전처럼 우리가 왜 사업자 등록증에 있으면 뭐, 사업의 종류가 뭐냐, 그런 거에 따라 나뉘죠. 그런 부류가 점점 희미해지겠죠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말 핸드폰을 파는 매장인데, 또는 약국인데, 또는 무슨 뭐 정육점인데, 또는 식당인데, 전혀 그렇지 않고 거기에 커피숍 개념이 들어오고, 약국인데 커피숍도 있고, 편의점도 있고, 간단하게 도시락 샌드위치도 먹을 수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시대에, 앞으로의 시대에 펼쳐질 업종, 서점이니까 책만 팔아야 한다. 자, 이러한 발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즐겁고 다양한 체험을
하면서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? 이러한 방향으로 나의 매장 인테리어 아이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